아직 접지 하나 둘 침수가 안 돼. 그냥 떠 있어. 그냥 네네. 릴렉스 편하게 있습니다. 혹시 보다도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 위치 그 라인만. 네네. 다른 때랑 무슨 틀리시네. 이번에 이제 바다로 랜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바다로 랜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. 내 손 봐, 내 손 봐, 내 손 봐. 저기야, 내 손 쪽으로 좌측.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백만족. 이런 병만족과 발맞추기 위해 제작진 역시도 사전교육과 안전체크에 적극 동참했는데요. 김병만 씨는 담당 PD로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직접 겪어봐야 어떻게 연출할지 알 것 같아서 해보고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이 공항으로 들고 올 각자의 극기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? 저도 괜히 기대됩니다. 뭔지 알겠어. 바닥이 있었네. 뭔지 알겠어. 어허, 아 이거 입수인데? 바로 블루 올로. 그레이트 블루. 그레이트 블루. 블루 올로. 여기 응.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죠. 예, 예, 예. 이쁘다고. 블루 올. 지름이 300m,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125m 정도까지. 이 안에가 지름이 300m. 아 근데 보기엔 너무 이쁜데. 아 여기가 유네스코예요?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된 곳. 몰라요. 그냥 유네스코인 줄 알았어요, 여기가? 유네스코. 뭐 IMF 그런 거랑 여기는 유네스코 뭐지 아세요? 그 뭐 무역센터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? 네? 마트 킨텍스 이런 거. 그런 느낌 아닌가? 뭐야 유네스코? 우리 난 내 코 아니니까 얘기 안 해. 예? 그러고요? 아, 아 그럼 그게 그랑친기. 그랑친기도 유네스코. 그랑친기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그랑친기? 오 그럼 되게 힘든 데인데? 안 좋은 데네 그럼 유네스코는. 원래 달인 멤버잖아요 또. 이번에는 정말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약간 설레는 것도 있어요. 저도요. 가서 정말 틈만 남은 개그를 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기대된다. 어떤 소재를 끄집어낼지. 16년 동안 카리브해에서만 살아오신 해적 백만족 선생님을 반갑습니다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카리브해에만 오랫동안 살았어? 아 저는 내 집 가는 거예요 지금. 아 카리브해가 예. 집이세요? 네 예, 지금 오랜만에 네네. 출장 왔다가 네네.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 카리브해. 네. 카리브해 뭐 저희가 뭐 카리브해 캐리비안 해적 뭐 이런 데 나오면 배경으로만 알고 있지 예. 실제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. 거기 예. 그 문어 해무치 유명하죠. 문어 해무치? 제가 하나 하고 있어요. 아 거기 뭐? 칼국수집하고. 아 거기 칼국수집 하고 예. 있어요? 카리브해 역 2번 출구 그 앞에. 아 여기 지하철역 있어요 여기? 네. 주공 2단지 네. 9번 쪽에. 아, 어디가 출구? 어디가 출구? 유명합니다. 아 여기가 2번 출구? 네. 아니야 그쪽 아니에요. 어디요? 그쪽에. 아 여기가 2번 출구시네. 그러니까 2번 처음 가시죠? 예. 네. 여기에요 여기. 여기가 2번 네. 출구. 여기 뭐 동물 동식물들도 많다고 들었는데. 동식물들 네. 거기도 마다가스카르 그건 비교도 안 되게 많죠. 아 그렇습니다. 다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? 네. 뭐 흰수염 돌고래. 흰수염 고래 아닙니까? 아예 흰수염 돌고래. 아 돌이 그쵸? 붙어요? 고래로 알고 있죠. 그렇죠. 다들 흰수염 고래로 네, 알고 있죠. 흰수염 돌고래. 아 말도 돌, 합니다. 돌고래. 아 말을 한다고? 네 말 발음 어떻게, 정확해요. 어떻게 말을 해요? 고래 고래. 기사 보셨죠? 봤죠? 저도 봤어요. 김성수 씨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짝 뵀는데 제가 이제 형으로서 의지할 수 있을까고 정말 멋있지만 생존 잘할 것 같이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만 정말 박정철 씨가 생각이 나요. 딱 그 느낌. 딱 그 느낌. 얼굴로 기준은 모르겠지만. 조효정 씨는 우진이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같이 가고 싶은 연예인으로 한번 뽑은 적이 있어요? 아니 저는 한두 번 다니. 팬심으로. 저 근데 솔직히 진짜 팬이었어요. 왜냐면 약간 그 털털한 면도 보이고 방송에서 그리고 좀 도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조효정 씨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이상형이라고.
어... 네, 네. 뭐 2M 이창민 씨도 그러고 그게 좀 많더라고. 본인만 좋아하면 되지. 아니, 아니, 끌어들여요. 아니, 아니, 어제 서건이도 전화 왔는데.